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인데 어느 정도는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쭉쭉쭉 올라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전자 리포트가 사라졌다. 일단 왼쪽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리포트 발간한 회사와 그 다음에 목표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 이게 몇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딱 10개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10개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오래전 그러니까 5월 31일 그때 발간한 리포트 그때만 10만 전자를 외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8만원대 그 다음에 적게는 7만 4천원까지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고 삼성전자 주가가 쭉쭉 빠지자 리포트도 같이 하향 조정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까지 오고 나니까 9만전자 10만전자 리포트가 쏙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10만전자를 외친 리포트는 5월 31일에 나온 케이프 투자증권의 리포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케이프 투자증권은 조금은 머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물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연히 맞추지 못하는 게 주가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라는 거 작년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3600 간다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도 많았고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진짜 많았죠.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결과가 조금 메롱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산타 랠리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초 랠리라는 게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그거를 분명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인 걸 우리가 느낄 수 아니죠.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당연히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같은 장 분명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확실한 건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증권사는 또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그 전망이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은 빠르게 능동적으로 리포트를 발간해서 과거에 냈던 리포트를 보고 매수한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달라진 상황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포트를 낸 다음에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또 우리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나면은 증권사가 욕을 많이 먹을 거다. 당연하겠죠. 물론 많이 욕을 먹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증권사 입장에서는 맞아도 욕먹고 그리고 틀려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증권사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최근 들어 증시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조금 뒤늦게 9만전자 리포트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나중에 한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매도 리포트도 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증권사 재량으로 주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분위기가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같은 개미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뉴욕 증시 바닥 신호는 바로 이거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힘든 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직도 하락장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은 진짜 끔찍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 30% 빠진 거는 야 이 정도는 애교야 애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대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역사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그때가 바로 저점이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1950년 이후 S&P500이 15% 넘게 하락한 게 17차례가 있었는데 그중 11차례는 연준의 정책 변화가 바로 바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 6번은 또 바로 반등이 나왔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폭락은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그때가 바로 저점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때문에 연준과 맞서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이 있나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는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 물론 그렇게 빠질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또 몇 년 뒤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장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때가 바로 저점의 신호였다고 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자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를 낼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번에 주가가 만약에 더 빠진다면은 그 상황에서 연준이 등판해서 이제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때가 또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메파블루드 1970년대 인플레
그나저나 저기리스는 야 진짜 이름이랑 매파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블러드 총재가 미국의 인플레가 70년대와 비슷하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긴축 행보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F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좀 많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의 경제는 올해도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근 또 같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건재하다는 게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 만약에 이 노동시장이 꺾인다면은 앞으로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다시피 야 이러다가 연준의 스탠스 바뀌는 거 아냐 라고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블러드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이 앞으로 미국의 성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일시 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의 주범인 기름값을 잡아보자는 의도겠죠. 그리고 중간선거가 이제는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수를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석유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유사를 압박하기도 했었으며 앞으로는 사우디까지 방문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일시 면제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는 기름값이 싸지는 효과를 나타낼 거고 그리고 그 말인즉슨 다른 인플레도 조금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당연히 다른 소비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딱 여행 시즌이라서 여행도 수월하게 다녀올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반대 의견을 하나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정말 심플합니다. 자, 유류세를 일시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름값이 싸져서 기름 사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 즉슨 결국은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기름값은 결국은 또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면제를 하지 말고 기름값이 비싼 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기름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설사 그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당장 유류세 일시 면제를 추진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은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윤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이 지나친 이익을 보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소식은 당연히 은행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바이든과 비슷하게 정유주를 압박한 것처럼 은행을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유경제인데 정부에서 압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다 이런 의견도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름들이 만약에 은행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의 입김이 닿는 섹터는 확실히 투자하기가 더 어려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유업체들도 지금 현재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비슷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미뤄진다. 어제 발표 예정이었던 3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부는 한전이 요금을 올리기 전에 경영 효율을 챙기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하라까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저 기리스는 살짝 놀랐는데 그런데 실제로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전부 다 반납한 건 아니고 경영진은 전부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주요 임원들은 반만 반납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전은 그냥 단순히 전기를 사온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전기를 그대로 파는 그러한 단순한 사업 구조인데 최근 들어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사오는 거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는 거는 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가 여기서 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은 이번 주에 결론이 날 예정이며
1kW시당 3원 인상 혹은 동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넥스트칩이라는 공모주가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기관 수혜식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칩의 기관 수혜식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경쟁률 1600대 1, 그리고 확약 물량은 11.5%로 준수하다고 하며, 그래서 공모가 상단 11,600원을 넘어선 13,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넥스트칩 당연히 청약을 진행해야겠죠. 과연 우리에게 치킨을 줄 수 있을지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버도 물린 하이브. 얼마 전 하이브에 대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BTS의 회식 영상에서 조금의 휴식을 취하겠다 이러한 뉘앙스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분들과 함께 물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저스틴 비버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분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하는데, 참고로 두 가수는 작년에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각각 53,557 주식 받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해서 각 33억씩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야 얘네는 왜 안 팔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이유는 의무보유 확약이 걸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이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최근 나오는 리포트나 그 다음 정보를 봤을 때 앞으로의 하이브의 미래는 결국은 방탄 솔로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빅뱅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방탄도 솔로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솔로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카카오 게임즈 오늘은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자, 개인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폭락해서 야 이거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카게임은 또다시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대요. 자, 일단 어제 하루 결과만 보자면 대성공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리니지 W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수 의견이 현재 쏟아지고 있고, 당연히는 주가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특성은 저기리슨 해보지 않았지만 매출이 초기에 집중되는 그러한 게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게임이 얼마나 열풍을 끌고 올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겠지만, 혹시나 기름들 중에서 게임을 해보셨다면 관련된 정보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귀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신용이 털려야지 주가는 올라간다. 그런데 그 신용 지금 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잔고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왼쪽 아래 보시면 신용잔고가 뚝 떨어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용자 잔액이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신용거래 용자 잔액이 20조 3,500억으로 지난해 1월 8일 이후 최저치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20조 8천억에서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이며 22조까지 늘은 바 있었지만 급격히 이번에 다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반대 매매 규모도 17일 기준 264억 원, 그리고 15일은 315억 원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정말 많았죠. 보통 1년에 한 번은 하락장이 찾아오는데 단기 하락이든 그 다음에 장기 하락이든 1년에 한 번은 꼭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닥은 보통 신용 잔고가 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조금 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직도 20조나 남았다는 거는 야 진짜 신용이 엄청나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손흥민이 브랜드 하나를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라고 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이 공식 론칭한 브랜드 이름은 바로 NOS7.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후광 효과에 엄청난 사람들이 현재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채널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여기 보시면 로고가 NOS라고 적혀 있는데 이 NOS는 손흥민 선수의 SON 이거를 거꾸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등번호 7번을 넣었다고 합니다. 또한 NOS에 별도의 의미도 하나 넣었다고 하는데 Nothing Ordinary Sunday, 평범한 일요일은 없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떤가 봤더니 가격도 월클이라고 합니다. 긴 티셔츠는 7만원, 그리고 맨투맨은 13만원, 그 와중에 모자는 비교적 저렴해서 품귀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플런 하니까 이 뉴스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포켓몬빵은 가라, 연세빵이 왔다. 자, 포켓몬빵의 열풍이 이제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주변에 포켓몬빵 드시는 분 아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마치 테마주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빵이나 과자가 잘 팔려도 증산을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빵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세우유 우유 생크림 빵이라고 하는데요. 이 빵의 특징은 보통 해자라고 말을 하죠. 안쪽에 엄청난 앙꼬 크림 같은 게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빵은 특정 편의점 그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편의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며,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네요. 가격이 무려 2,600원. 물론 최근 들어 인플레가 심하고 특히 밀가루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먹느니 그냥 햄버거 조금 더 돈을 줘서 햄버거를 먹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이 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처 편의점 안녕이라는 편의점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한국에서 2차전지 투자 폭탄을 현재 터뜨리고 있습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온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한데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LG엔솔은 벌써 GM과 함께 만든 공장 미국 오하이주에 공장을 지었죠. 오는 8월부터 배터리 셀 생산에 돌입하며 참고로 2, 3공장도 순차적으로 짓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SK온도 포드와 함께 현지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하며 25년부터 가동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미국 스텔란티스와 함께 합작 공장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미국에 진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엄청난 실적으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꽤나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캐나다는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 및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비닐봉투, 빨대, 테이크아웃 용기, 수저, 포크, 음료 운반용 고리, 이러한 6개 제품 제조와 수입을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예외도 있으나 내년 말부터는 판매도 금지되며 25년 말부터는 수출까지 금지를 시킨다고 하네요. 결국은 이렇게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신소재가 많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종이가 많이 사용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삼전이 6만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해봤다시피 이제야 목표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한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현대차 증권은 올해 하반기에 디램 고정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며 목표 주가는 92,000원에서 82,5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향한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나빠질 걸로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마도 올해 영업이익이 7% 정도 하향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며, 다만 지금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위치는 어딘가 봤더니 과거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 저점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크게 빠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나 마나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성장폭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배당이 벌써 3%대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갈수록 장기 투자할 만한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제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을 걸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 목표 주가 5.1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 현대제철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자동차 강판 그리고 조선용 후판 등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 철강업체의 30%가 적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이 가격으로 후려치는 게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성장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퍼가 낮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퍼가 낮아도 야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퍼가 2.6, PBR은 0.23배로 진짜 이 세상에 가치 투자라는 거는 존재를 하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저평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제철 올해 엄청난 실적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와중에 퍼는 2.6, 배당 수익률은 2.9%로 앞으로 저점 매력이 충분히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